대체 뭘 처먹고 이렇게 된 거야? 참호. 뭐? 예,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저거 때문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뭐 먹으러 온 거예요, 여기? 장어덮밥 먹으러 왔어요. 장어덮밥이요? 여기 맛있어요? 난 사실 장어 잘 못 먹어.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전문가 어머님을 모시고 부산 해운대 나고야식 히찌마부시를 정말 잘하기로 유명한 해먹을 들러봤는데요. 양고기 전문점으로 유명한 징기스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해 있는데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규모가 커서 금방 찾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또 입구가 나오면서 미리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비치되어 있는 걸 보아하니 바쁜 시간대에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을 들어서자마자 2차 관문이 나오는데 채광적인 테라스 공간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내는 꽤 넓은 전석 입식 테이블로 마치 일본의 고급스러운 식당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 뭔가 고풍스러운 느낌과 함께 아, 이 집 비싸겠구나 라는 느낌을 인테리어에서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주방 역시 판 오픈 키친으로 되어 있어 깔끔함을 엿볼 수 있었고 테이블과 자리도 널찍널찍해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같이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가죽 커버로 된 메뉴판 역시 깔끔깔끔해 보였는데요.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민물과 바다장어덮밥 히츠마부시 두 종류와 튀김덮밥인 텐동을 주문해봤습니다. 장어덮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 등에 쓰여있는 안내문이 있는데 밥이 나오면 먼저 4등분을 해서 그냥도 먹고 여기에서 주는 고명을 뿌려서도 먹어보고 녹차에도 말아 먹어보고 마지막엔 입맛대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비싼 만큼 물도 고급진 느낌이 드는데요. 따뜻한 녹차물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요. 소고기 전문가는 뼈가 있는 장어를 못 먹어 텐동을 시켰는데 각종 야채와 바다장어, 오징어, 게 튀김 등이 이쁘게 플레이팅되어져 상당히 먹음직한 비주얼로 나왔고요. 그리고 뒤이어 바로 장어덮밥 등장. 아주 깔끔하게 1인식 쟁반에 세팅되어져 나왔습니다. 우선 텐동부터 보자면 튀김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그릇을 따로 주시는데 튀김의 양은 상당히 많아 보였고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맛은 과연 어떤지. 맛은? 살아있어. 새우가 살아있어. 살은 새우에 겉에 튀김옷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살아있네. 이건 뭘까? 내가 먹어볼게. 나 이거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한 입만 좀. 아니! 오징어인데 장난 아니다. 이것도 오징어인데 오징어가 종류가 달라. 바삭한 식감의 튀김은 간장 소스와 잘 어우러져 상당히 고급진 맛을 내주었고 바다장어 튀김은 뼈가 약간 씹혀 장어뼈 트라우마가 있는 소고기 전문가는 못 먹고 열심히 힘내라고 저에게 넘겨주더라고요. 장어 튀김도 비린내 없이 잘 튀겨졌고 약간 억센 듯한 뼈가 씹히긴 했지만 새꼬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드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내가 텐동 되게 좋아하는데 먹어본 텐동 중에 이게 최고다. 차가 장어는 두 종류라 어머니와 반씩 맞교환을 해서 맛볼 수 있었고요. 준비된 토핑으로는 실파, 와사비, 김가루와 깻잎 등이 있었고 유저 폰즈 샐러드, 일본식 장아찌 종류도 몇 가지 있네요. 이건 술인 줄 알았는데 그냥 녹차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시조개가 들어간 미소장국도 함께 내어주시는데요. 간도 세지 않고 은은하게 퍼지는 된장의 향이 식전 입맛에 시동 걸기엔 딱 좋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서의 방식대로 밥을 한번 먹어봐야겠죠. 저는 처음 와봐서 설명대로 주걱을 사용했지만 주걱이 두꺼워서 그런지 장어가 많이 부서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장어의 손실을 줄이도록 젓가락으로 나눠서 주걱보다 얇은 수저로 옮겨서 드시길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옮겨 담는 걸 성공하셨다면 첫 번째 방법인 그냥 먹기를 시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직화를 한 듯 불향과 간장 소스의 짭조름하면서도 단맛이 살짝 도는데 마치 연한 숯불 양념갈비의 맛을 연상시키는 듯했고 양념이 잘 배어진 고소한 밥과의 조화도 괜찮았습니다. 바다장어와 민물장어의 맛은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비린내 없이 똑같은 양념의 맛이었지만 바다장어의 뼈가 조금 억센 편이었고 민물장어 쪽이 뼈가 연하면서도 기름짐이 많아 고소함이 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장어를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해질 수도 있었는데 이 해초 샐러드 같은 녀석이 입안을 다시 리프레시하게끔 도와주면서 장어를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질지 않고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져 간장 양념이 밥알 하나 사이사이에 잘 배어져 있어 장어의 양념과 밥의 조화가 상당히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시피를 따라 고명들을 다 섞어서 먹어봤는데 제 개인적 입맛은 그냥 아무 양념을 안 한 게 맛있었고 이건 개인적 취향 따라 만들어 드시면 될 듯합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 라인 김가루, 와사비, 실파랑 해가지고 브랜딩해서 먹는 느낌? 특히 민물장어 추천하고 싶네요. 강추. 나보. 진짜 맛있더라. 처음에서 약간의 기름기, 근데 쫀득함. 그냥 하나 먹어. 장어 잘 못 먹는데 깜짝 놀랐어. 어때요 이거? 행동은 내가 먹어본 행동 중에는 진짜 맛있어. 이 장어 덮밥에다가 녹차물을 부어가지고 먹는 거는 처음인데 이 또 오묘한 맛이 있어요. 국물 같이. 전혀 느끼함. 정말 맛있어. 장어의 그런 느끼함이 있잖아. 거기에 녹차물을 마니까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저도 이렇게 먹는 방식은 처음이었는데 녹차의 씁쓸한 맛과 밥의 단맛 그리고 장어의 간장 양념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밥 하나로 이렇게 여러 방식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집만이 가진 노하우와 매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영수증 한 번만 드릴까요? 영수증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주차장에서 영수증을 보여드리고는 챙기질 못해 영상에 못 남겼고요. 계산된 총 금액에서 주차료 2,000원을 빼주시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료가 1시간 4,000원인데 서울보다 더 비싼 듯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지. 3,000원이요? 아, 옆에 그거 지원 받아도 그런 거예요? 지원? 2,000원 안 대줍니까? 네? 2,000원 이거 재주지요. 아, 재주는 거구나. 재줬어? 결과적으로 주차료가 1,000원이네요. 총 3가지 메뉴 82,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장어덮밥으로 유명한 해먹을 방문해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장어덮밥은 비린내를 싫어하는 저로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음식이었는데 이곳은 맛과 분위기까지 사로잡은 곳이라 저희 모두 다 만족하고 나온 식당이었습니다. 부산에 들르실 일이 있을 때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비비비당. 아시냐? 뭐 마셔야 돼? 안녕하세요. 이제 좀 부드러울 거야. 안 저쪽에 더 대박이긴 한데 2인에 3만원 요걸로 하면 기대가 많네. 별다른 맛은 없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